마녀한테 죽는 것보단 제 손에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세나 씨, 최재진 씨의 내연녀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세나, 그녀는 마녀예요. 마녀? 왜지? 네. 첫 번째 남편의 사인은 중독, 복국이었죠. 생선에 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죠. 중요한 건 이세나가 첫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상당에게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죠. 두 번째 남편의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이 사고로도 이세나는 또 한 번의 상당에게 보험금을 수령했죠. 이쯤 겪었으면 남자가 끔찍할 만도 했겠죠. 세 번째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군요. 역시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만 중요한 건 세 번째 남자의 보험 수령인 역시 이세나였던 거죠. 괘씸하냐. 내가 그때 그걸 진작 처리를 했어야 됐어. 이런 사단이 오기 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도 이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가다니. 그 둘의 관계를 알고 계셨으니 그래서 그날도 별장에 오신 거고요? 아니 어디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 순진한 최 박사를. 어머니 제 말에 대답 좀 하세요. 도대체 그 순진한 최 박사가 무슨 잘못을 했... 주여. 어머니! 아무래도 내가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아. 아니 신고. 신고부터 해야 돼. 신고하면요?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시게요? 노영은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세상에 다 알리시려고요? 아니 지금 우리 재진이가 마녀랑 같이 있대잖아. 어? 너 걱정도 안 돼? 너 정말로 우리 재진이 죽으면 어떡할래? 전요 어머니. 그런 여자한테 빠진 재진 씨한테 더 화가 나요. 아니지. 우리 재진이가 순진하잖아. 어? 너무 순진하니까 그냥 속은 거라고. 네. 순진해서 깜쪽같이 절 1년 동안 잘도 속였대요. 근데요 어머니. 전 그런 사람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쌓아올린 모든 걸 잃을 순 없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제가 찾을 겁니다. 마녀한테 죽는 것보단 제 손에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